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을축일주를 가지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올리고 불과 하루 사이에 이 사주의 주인공이 저에게 동영상을 봤다면서 자신의 사주를 한번 풀어봐달라, 시원하게 한번 풀어봐달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동영상 올리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동영상을 올려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분을 제끼고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을축일주를 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저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올리면 여러 가지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단지 사주를 가지고 동영상을 올려서 시원하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말고 올려달라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을축일주를 갖고 태어났다. 예리하고 예민하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발을 정자를 끼고 있다. 을축은 여자든 남자든 을축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 문제에서 반드시 생채기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강하냐, 아내가 강하냐, 이것은 반드시 아내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는 맞지 않으니까 갈등을 많이 겪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사주에서 보니까 해월을 갖고 있고 윈천간엔 계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을목 자체가 이 계수가 이렇게 물이 많이 있으면 부목이 됩니다. 부목. 부모라는 것은 썩어 있는 나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건강 문제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햇빛은 없고 비만 내리고 있으니 얘가 한겨울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아침 무렵이고. 그러니까 얘는 시든 을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마음고생이 많겠구나. 마음고생은 스스로도 많이 하겠구나. 본인은 밝아도 흐릴 것이다. 왜? 사주에 어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운의 흐름 자체가 많이 우울할 것이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상징해준 것이 경금이고 곶장을 가지고 있고 진유합금을 갖고 있다. 여기서도 유금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금과 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사주는 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좀 힘들겠구나. 특히 어떤 문제에 주의하냐? 건강이다. 건강에서도 여기는 심장 쪽에 해당이 되겠죠. 심장. 심장. 아하. 이분은 심장이 거덜거덜 하겠구나. 심장이 다 상처받은 분이다. 그러므로 심장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목은 쫄아 있을 것이다. 뇌혈관 쪽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뇌혈관이 약하다면 신경성 스트레스를 굉장히 발휘할 것이다.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사주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일하게 가장 원하는 병화가 사주에서는 없고 들어오면 얘네들이 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적당한 병화가 들어오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예를 들면 병신이 들어오거나 병자가 들어올 때는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절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뿌리 없는 것이 죽어서 들어오는 사화, 병화는 아무 힘이 없고 반드시 통근이 돼서 들어오는 이런 기운이 필요하다. 이래야만이 이 을목을 조금 도와주고 조금 힘도 생기지. 얘네들은 도와준다고 들어와서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해놓고는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쫄고 자기들이 포기하고 나가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차라리 안이 들어올 만도 못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정도였던 저기 어떤 지구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기운이 있는 세력이 들어와야 을목을 어떻든 한번 얘네들과 맞짱을 뜨면서 도와주지. 이 병자나 병인 자체 그 병신은 크게 힘이 되지를 못한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원판, 사주 원판에서 강한 금과 수가 들어오니까 중과부적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얘가 여기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걸 꼭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적당한 칭찬 갖고 남편이 적당한 칭찬 갖고 적당한 격려를 갖고 을목을 키울 수 있느냐? 위로 해줄 수 있냐? 못 해준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므로 끈기 지구력을 갖고 계속 뻔뿌질해서 도와줘야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배우자 문제는 이 사주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본 것이요. 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주를 가지고 계속 배우자 문제를 꽃피는 시절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57세, 47세에서 56세 무진대운이 들어와 있는데 이때는 이 사주가 온통 어두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사화가 지장간에서 경금이 들어와 있지만 이 안에서 힘 발휘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때야말로 배우자와 문제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사주에서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고 있다. 목국을 여기에 좀 뿌리를 내리려고 했었다. 이때는 좀 세월이 좀 좋았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나 이 시절을 이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또 여기에서는 사화, 병화가 있지만 이 병화가 이 안에 들어와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주에서는 더욱더 힘들 것이다. 어떤 문제에서 건강 문제에서 굉장히 조금 힘들 것이다. 저는 이 동영상을 올리면은 이 주인공이 보시겠지만은 건강이 중요하다. 이 사주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필요 없다. 건강을 챙기시라. 남편이고 뭐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다.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갈등 요소를 스스로가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이 정도 해왔으면은 치료가 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자기 본인 스스로도 이 사주는 고칠 필요가 있다. 원망만 하지 말고 스스로도 고쳐야 하지 않느냐?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 쪽으로 인해서 뇌혈관이니까 치매성으로 갈 수가 있다. 아니면 뇌혈관 쪽이니까 굉장히 약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사주에서 사오미가 들어오니까 그래도 결국 건강 문제 좋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67세 되기 전에 큰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수술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마음을 심장 마사지를 하고 억울하고 속상했던 것을 다 눈물로써 뽑아내놨을 때 오히려 치유가 되고 몸의 기운을 얻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사주에서 경지를 가지고 있다. 시에서 어제도 제가 지난번에 그 일주를 가지고 을축 일주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드시 병화가 있어줘야 한다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뿌리를 갖고 있어줘야 한다. 개수가 있어줘야 한다. 여기는 개수가 여기에 있고 이미 있고 또 개수가 있고 개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축축하다. 사주가. 자, 그러면 이런 상담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이 들어와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운의 흐름에서는 기사대운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을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크게 발복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한번 또 다시 사회 상충을 때리고 들어오는데 병화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병화가 살아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충을 해놓고 본인만 깨지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정말 운의 흐름을 내가 운의 흐름을 어떤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조금만 낮추고 내 탓이오를 해야 할 상황이지 않느냐 이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분에게 57세 이제 시작이 됐는데 57세에서 66세까지는 진실로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래도 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 사가 들어오면서 사유축이 듭니다. 사유축. 사유축이 들면은 금의 기운 자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금국 자체가. 그럼 배우자 자리에 근심이 들어오니까 내가 집안에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차라리 밖에 나와서 얘를 비춰줘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으니까, 을목은 여기에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을목은 진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잘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이 진은 뭐냐면 직장 자리니까 오히려 밖에서 알바 형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일당제든 아니면 돈은 적게 받더라도 오히려 안정된 일을 취했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내가 벌면 본인을 위해서 써라. 본인의 여행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우자 문제는 마음속에서 뭐냐,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주.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쓰지 않으면 반드시 이 사이에 몸의 냉한 기운으로 인해서 냉한 기운에서 오장 육부에 관계된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왜? 오랜 세월 장기간 들어오면서 속이 많이 썩었다. 몸이 많이 해져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반전을 시켜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X에서 동그라미로 가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꼭 건강에 대한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이 사주에서는 자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식. 을목에게는 병과 정이 자식입니다. 식신상관이 자식인데, 이 사주에서 천간에 병과 정이 떠있지를 못해요. 그럼 뭐냐? 내가 자식을 크게 키우려 하지 말아라. 내 사전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은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크게 키우려고 할수 있는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고 지지해서 병과 정이 이 사주에서도 조금 약하다,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갖고 보자. 얘가 여기서 하나가 사해를 도충해 옵니다. 여기 하나를 기대를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 하나를 기대해서 자식을 보고 이 사주가 살아와야 하는데, 그래도 이 사화가 신통치가 않다.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쓰겠느냐? 자식에 대한 문제도 좀 가혹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은 67세는 괜찮습니다. 내가 67세까지는 자식에 대한 근심은 좀 가지고 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말은 뭐냐? 본인이 57세인데 지금 앞으로 10년 정도는 66세까지는 자식에 대한 문제, 자식 나이를 계산해서, 아, 내 팔자에선 자식을, 내가 장성한 자식이 있어도 조금 더 마음고생과 고생을 해야 하는구나.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마음고생하면서 가슴을 조이면서 할 것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운명에서는 67세 되면 자동적으로 자식이 좀 풀려나가니까. 자동적으로 풀리니까 여기서 억지로 가슴 조이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자식도 이 사주에게 죄값이,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상처받고 모든 마음이 다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게 될 때는 자식도 본인에게 늘 죄를 짓고 산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도, 자식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참 힘들고 어려운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운명삼 자체가 살아온 삶이 20대에서 27세, 37세 이때 잠깐 반짝이었지만은 그 나머지의 삶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런데 67세 이후에, 이때는 이 사주가 67세, 77세 이후에는 운의 흐름이 그래도 반긋반긋 운의 흐름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정말 말년에 좀 편안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인의 삶을 계획을 짜는데 이 10년 정도는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건강을 찾고 모든 자식과 배우자에 대해서도
조금 한복 물러난 상태에서 삶을 연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을축일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고를 갖고 있다. 관고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 관고, 배우자와 함께 간다면은 배우자가 원래는 관고는 남편이 아파야 하거든요. 안 아프려면 발버둥 치고 서로가 대립을 하고 싸우겠죠. 싸워서 재수가 주면 이혼하겠죠.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으면 한명 건강을 해치겠죠. 내가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운의 흐름에서 들어올 때 가장 안 좋을 때그 시기는 소나기가 내리는 시기인가 차라리 피하라 이렇게 보는 거죠. 대립하고 맞짱 뜨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그 상책을 찾아가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태어난 사주가 화기가 없는데, 화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내 사주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를 생각하시고, 반반이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내가 운명이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 시기를 잘 조절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화가 이사 속에는 병화가 왜 얘가 여기서 이 사주에서 맥을 못 추냐? 들어왔으면 을목의 흰발을 잡아줘야 하는데 이 속에 있는 개수하고 병화가 힘을 쓰지를 못할 것이고 신금 속에서 병신 합으로서 수로 없어지기 때문에 와서 큰 영향을 끼치질 못한다. 이 속에 있는 병과 이 속에 있는 신이 병신합으로 해서 이 개신기입니다. 병신합으로 해서 수로 가니 얘가 조금 도움을 줄것 같지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좀 기대치를 했는데 제대로 들어오면서 역할을 못하니까 이 말은 크게 주변의 흐름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본인의 스스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그대로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잘될 거라 희망을 했는데 이때는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삶을 그러면 계속 억울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얘가 지원군이 들어오는, 사화가 지원군이 들어오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은,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이라는 거죠. 2022년도, 20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이때 을사, 병호, 지원군이 들어올 때는 목생화를 시켜주고, 비견겁재가 들어오니까 이 세력이 좀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세, 58세, 59세 이 시기만 지나면은 그래도 이 악한 좋지 않은 대운 사이에서도 지원군이 나오니까 이때를 잘 참고해 보시라. 다시 이야기하면 한 2, 3년만 좀잘 버티시라. 그래도 이 대운 속에서도 나에게 지원군이 들어오는 세력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이 이후에는 더욱더 발복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을축일주는 12에서 2를 빼니까 술해가 공망입니다. 숭. 그 다음에 경진, 남편, 을경 합을 했는데, 얘가 햇빛도 받지 못하니까 과부하 걸려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보겠죠. 끌어안았지만은, 얘가 지탱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오로지 이야기의 을진에 뿌리를 내리는데 이 사주에서는 빛이 없는 진토기 때문에 견디는 힘과 그런 것은 좋지만은 뭔가 발복이 되지 않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를 했지만은 꽃이 피지는 좀 못했다. 얼마나 좀 속상하고 억울했겠느냐. 그러니까 늘 열심히 살고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태어난 달 해월이었다. 진월이었다. 전체 흐름을 보니까
일점에 화기가 없었다. 도충에서 왔던 사화가 있었지만은 얘를 의존하고 살았는데 얘도 어느 곳의 지지에 들어와서 대운과의 합에서 큰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늘 희망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은 크게 발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때 67세 이후에는 굉장히 좋다. 57세에서 60세 기사 대운에서는 이민년 개묘 갑진을사 병호 정미 이때 때는 그래도 지원군이 들어오니까 세력이 좋아지니까 향후 2년 정도, 2, 3년 정도만 조금만 마음고생을 하시고 하시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넘어갔을 때 자식 문제도 여러 가지 그래도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67세를 지났을 때는 온전하게 좋아지고 자식 문제도 이때 정도 가면은 서서히 자식의 기운이 좋아지니까 이것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화, 붉은색과 노란색, 이 색을 늘 가까이 하셔라. 이런 색은 몸에 따뜻하고 몸에 기운을 주기 때문에 을목 자체는 너무나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의 전체 흐름은 수기의 기운 자체가 너무 많고 금의 기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을목 자체는 음지, 한겨울 춥고 쫄아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가엾은 삶이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운의 흐름, 대운과 운의 흐름에서 말년에는 좋은 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시기만 몸, 마음고생 조금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중년, 말년에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